네, 어제 발표된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작년만큼 극심한 폭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덥다고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34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주로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고 오존은 전국적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서울이 17.9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청주와 춘천이 33도, 강릉 34도, 부산이 27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셨습니다.